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고요. 강원 영서 북부 지방에는 시간당 20mm 내외의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언제 그칠까요? 지역별로 비 오는 시기와 양을 잘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중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아침에 경기 북서 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밤부터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전라도에서도 요란한 비가 오겠는데요. 이 비는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아침에 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서해안과 내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상도와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 서울 30도, 전주 32도, 대구 3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 해상의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